둘다해야돼. 이렇게. 근데 요거 자체가 먼저 알겠지. 터치 키워드 제목을로 검색해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를 제목에서만 검색해라. 이거는 내용에서만 검색해라.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혹시 막힌 부분이 있니? 약간 여기요? 아니면 아예 딱 하려고 했을 때 딱 어디서 막혔다 혹시 그런 게 좀 있을까? 네가 여기까지 딱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서치 키워드 보이지?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해야 돼. 스트링 혹시 이 생각이 드니? 여기에서 알큐에 보면은 get int 파라미잖아. 그러면은 get 파람도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막혔을 거야. 이게 되냐 여기까지? 그러니까 get 파람은 뭐냐면 가져오는 거야. 그냥 가져오는 거야. 왜 int 파람이 있는데 얘를 하겠어. 우리가 가져올 거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람은 기본적으로 스트링이거든. 그래서 내가 stl 붙여도 되는데 그냥 안 붙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걸 안 했냐. 여기 보면 이게 형변환을 하는데 왠지 알려줄게. 파람스 보이지? 파람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키도 스트링, 밸류도 스트링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스트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걸 안 붙여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요거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문장만 담을 수 있어. 그런데 다 담을 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오르나 뭐라고? 여기서 개발자가 한번 동의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어차피 뭐 이렇게 됐으니까. 네, 자 여기서 봐봐. 일단 얘네 물어보는 거야. 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혹시 재난스럽게 드니? 그치 그치. 이거가 있으니까 일단 얘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인트 파란밖에 없으니까 요거 생각은 들 거야. 그 다음에 서치 키워드 타입 요것도 하나? 그랬지.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생각이 나니고 없으면 빈칸이라도 넣어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get articles 여기 있잖아. get articles 에서 이제 뭐 해야 돼? 그렇지. 혹시 이런 여기까지가 사고의 흐름이 이어질까 여기? 이렇게? 왜냐면 그치. 그래 여기한테 이걸 알려줬다는 거는 대충 요 눈치를 보고서 여기 추가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이 순서는 중요한 것은 얘 먼저 게시판으로 딱 갈리고 그 다음 뭐야? 얘보단 얘가 중요하지. 이게 제목인지 뭐냐 무슨 검색인지 그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순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여기서 컨트롤 1을 눌러서 이번 이거 눌러야 돼. 더하기 표시 있지. 왜 더하기인지 알겠니? 그치. 기존의 거에서 추가돼야 되니까. 됐어. 그 다음에 딱히 서비스도 무슨 뭐 재주가 없잖아. 데이터를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아마 니가 여기까지도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똑같이 키워드. 다음에 컨트롤 1을 눌러서 이번에도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얘만 들어있을 때, 그리고 이것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얘 들어있을 때, 아니면 둘 다 들어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일단 해볼게. 근데 여기에 이미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있잖아. 여기서 얘의 랭스가 뭐야? 길이지. 0보다 커. 그러면 뭐야? 검색어도 입력, 검색어 입력된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서 스위치면 알지? 여기서 뭐야? 타이틀이다. 혹은 뭐야? 아디다. 근데 이게 어려워. 이렇게 짜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서치 키워드를 얘가 입력 안 했어. 그러면은 디폴트가 실행되거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 거야. 이게 뭔지 알겠지? 이게? 이건 뭐야? 본문에서만 검색해라. 얘는 뭐야? 제목과? 그렇지, 거기서만 검색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사실 이게 아마 어려워. 봐봐, 여기는 지금 보이니? 이게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머니에 넣어버리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불린에서 need to add 담아야 되냐 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애드가 아니야, 얘가 여기서 true로 먼저 해야 돼. true 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여기 남아있으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어렸어. 다시 한번, 내가 실현을 두 개 설치할 거야. 일단 담아야 된다 라고 해놓고서 1차 실현은 요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직 이게 true이고, 아직 이게 true인데 보드 아이디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 근데 아직 얘, 그러니까 보드 아이디가 있다는 건 뭐야? 얘가 치러야 될 실험이 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뭘로 만들어? 잠깐만, 이게 만약에 다르면 뭐야? 얘는 시험에서 탈락한 거야. 좀 다시 한번, 일단은 합격했다고 해놓고 아직 합격 상태고 보드 아이디가 없어. 왜 있어?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얘랑 이거 비교해보는 거지. 그때 만약에 정말 운이 나쁘게도 이게 달라, 그럼 뭐야? 실패했다 하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서 실패했으면은 요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넣는 거야. 이걸 하나 더 넣고 아직 살아있고 근데 뭐까지 있다? 요거까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있어. 그러면은 검색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게 바디라고 해볼게. 이게 바디일 때 여기서 해보는 거지. get body. 컨테인스가 그렇지. 컨테인스가 뭔지 알겠지? 포함하는 거. 만약에 이게 거짓이야, 그럼 뭐야? 그치.
그치. 얘는 펄스야. 얘는 펄스고. 다음에. 겟 타이틀. 이거 먼저 해야겠네. 타이틀과 바디잖아. 타이틀과 바디잖아. 그러면, 야, 이거는 좀 어렵다. 이거는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없어야 되니까. 어렵다. 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엔드가,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이고, 둘다 참일 때만 되는 거지. 자, 내가 만약에, 솔직히, 이게 타이틀 앤 바디고, 타이틀과 바디고, 근데 만약에 내가 안녕이라는 말이 들어왔어. 안녕이라는 말이 들어왔어. 자, 그거를 타이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없대. 그리고 바디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없대.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지? 트루가 되고. 이게 느낌표니까? 그치. 요거가 트루가 되니까 뭐야? 참이 되니까 이렇게 되지. 그, 즉, 얘는 언제 마시면 되냐면은, 정말, 이 서치 키워드를 타이틀에 찾아도 없고, 동시에, 바디에서 찾아도 없는 그런 경우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하나 찾았어. 이 찾으면 뭐가 돼? 트루가 되지. 트루가 되면 얘 만나서 뭐가 돼? 펄스가 되지. 근데 여기서는 찾아봤는데 없대. 그럼 얘가 만나면 뭐가 돼? 트루가 되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펄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시험에서 탈락해서 면하는 거야. 근데 뭐 이거는 좀 천천히 생각해 봐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타이틀. 타이틀은 이걸 뭐라고 하면 돼? 됐다. 아무튼 실현이 총몇 가지가 있냐면은 실현이 총한 가지. 만약에 이거 보드 아이디랑 그 서치 키워드 둘다 들어왔다 해보자. 보드 아이디가 입력이 됐어. 근데 여기서 탈락을 했어. 어떻게 돼? 그럼 여기 펄스가 되지.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여기는 아예 스킵이야. 그치.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서 이거 할 필요 없이 컨티뉴 알겠니? 컨티뉴? 컨티뉴가 뭐야? 바로 요 밑에까지 가지 말고 뭐야? 바로 그 다음 걸 넘어갑시다 이런 거잖아. 이거 필요 없네.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이게 훨씬 편하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컨티뉴 컨티뉴 컨티뉴.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혹시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바로 실패하면 바로 컨티뉴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까지 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위에 첫 번째 관문과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을 때만 온다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이때는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자. 키워드. 키워드 타입. 아. Alt, Shift, R 눌러서
컴퓨터 치면은 관련된 거 한 번에 고쳐줘. 여기도 고쳐야겠다.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Alt Shift 눌러서. 그래도 안 되나? 서치 키워드 타입 코드 타이틀. 서치 키워드 제목에 타입은 코드가 안 되네. 아, 그래? 이럴 때 디버깅을 할 거야.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이번에 잡고, 이걸 눌러. 이걸 눌러서, 여기서 넣고, 엔터를 쳐. 그러면은, 여기서 멈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디버그 있는데, 이거는 밑으로 내리고, 알겠지? 여기 딱 해서 내리면 돼. 여기서, F6으로 넘어가 보자. 조심해야 돼. F6을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를 안을 보고 싶잖아. 이때 잘 봐서 F5로 들어가야 돼. 이번에도 들어가고 싶지? F5 이번에도 여기서부터는 F6을 들어가는 거야. 어? 이게 보이니? 보드 아이디가 0이면 뭐야? 이거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드 아이디가 0이고 또 뭐야? 보드 아이가 0이고 동시에 서치 키워드도 0일 때 더 이상 검색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줘야지. 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기서 보면은 윈도우의 쇼뷰에 아더에 브레이크라고 써.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스 보이지? 요거 하면 내가 여태까지 점 찍어 놓은 거를 다 보여주거든? 더블 클릭해서 요거를 잠깐 해제를 하던가. 이렇게 해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요거 잠깐 요걸 해서 딜리트 이렇게. 그럼 되게 편해. 어떤 용도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디버그는 이걸로 꺼주고 이거 클릭해서 딜리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이걸로 보이네? 제목 1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야, 근데 제목 11은 왜 안 나오냐? 아, 나왔네.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제목 1을 바디에서 찾으면 당연히 없다고 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것도 검색이 돼야지. 이것도 먼저 알겠지. 이거를 타이틀과 바디에서 찾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검색이 돼야 될까? 돼야 되겠지. 비록 내용 1이 제목엔 없지만 요거의 내용에는 그게 있을 테니까. 됐고.